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기출문제 이제 39페이지 보시면은, 오늘 진도가 이제 아마 시험문제 중에는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정도에 3개 정도. 자, 마지막 시간까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자, 먼저 자, 39페이지 보시면은, 자, 중개사무소가 꼭 우리 분사무소가 한 개는 반드시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분사무소도 자, 지금 이제 정리를 좀 잘해놓고 가시면은 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39페이지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바로 자, 39페이지에 이제 먼저 요번 시간에 분사무소, 뭐 다른 사무소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요 분사무소가 이제 분리돼서 나온 사무소라고 해서 이제 항상 우리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주된 사무소가 없으면은 아예 분사무소가 아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쪽이 아니라 꼭 주된 사무소. 자, 이러니까 이상하니까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신고하냐고 또 등록이라고도 안 합니다.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이상하니까 자주 나옵니다.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우리 서울에, 우리 서울에 이제 여기 이제 서울에 저기 강남구 이렇게 보실까요? 뭐 서울에서 이제 제일 집값이 비싸다는 강남 막 20억, 30억 막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남이 이제 왜 비싸냐면은 거기가 이제 뭐 학군이 좋아서 보다는 업무 시설이 자, 우리가 이제 왜 집값이 오른지,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시설, 아마 대한민국에서 업무 시설이 가장 많을 겁니다. 자, 직장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강남 가면 이제 직장, 그리고 이 업무 시설 있었을 때가 이제 바로 먹고 살고 하는 게 정말 가장, 뭐, 오히려 이제 학군보다는 이 업무 시설이 가장 많아서 지하철은 게임도 안 됩니다. 뭐, 지하철 들어선다? 그거보다도 큰 업무 시설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집을 근처에 있어 없습니다. 막 수요 경쟁 때문에 우리 괴로운 배우잖아요. 막 수요가 폭등합니다. 막 서로 사겠다고 10억인 내가 20억 줄게 해서 집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시설이 가장 여기서는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교육 학군 때문에 우리 강남의 8학군. 자,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지하라도 살랍니다. 학군 때문에 애들 학교 이제 좋은 대학 보내야 되니까 우리 강남에 보내면 최하가 그냥 어디 그냥 SK 정도는 갈 정도, 스카이 정도는 갈 정도니까 여기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 이제 뭐 교통 시설 환경. 여기에 강남에 모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요 강남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이런 거 들어오면은 뭐 지하철 게임도 안 될 거니까 가장 높을 거고요. 학군 그다음 이제 뭐 세 번째 정도가 이제 지하철, 교통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들어왔을 때, 자, 이랬을 때 이제 집값이 많이 상승합니다. 우리가 꼭 그거 알고 이제 실무하실 때 저거 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손님한테도 이런 걸 설명해야지 괜히 쓸데없는 거 설명하면은 계약서 쓰려고 했다가도 옆집 갑니다. 자, 이러니까 오만 거 긁어 놓으시면 이제 썩납니다. 이런 거 잘 조목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주된 사무소가 이렇게요. 이제 주된 사무소가 서울의 강남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인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인천의 계양구, 인천도 이제 광역시입니다. 인구 100만 넘어가니까 부산 다음으로 인천이 바로 인구가 또 많습니다. 300만 가깝습니다. 그래도 부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 그리고 이제 인천 광역시 이제 그리고 계양구, 자, 요게 이제 계양구. 자, 계양구도 이제 서울 바로 이제 접목하게 되면 계양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계양구에다가 분사무소, 요 분사무소 꼭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온 사무소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다가 신고할까요? 아니면 인천에다가 신고할까요? 근데 보통 사무소는 항상 있는 곳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쇼 문제가 나옵니다. 어디 쪽입니까? 그죠? 주된 사무소. 자, 이러니까 완전 따로 국밥입니다. 여기다가 신고할 것 같으면 시험 문제도 아예 안 나올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완전 따로 국밥. 그러면 두고자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면 분사무소. 바로 우리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면 요 놈이 이제 1순위입니다. 어디다가. 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안 했습니다. 근데 분사무소 때는 또 합니다. 또 법이 그러니까 그렇지 왜요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며느리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 이유는 그냥 법에서 그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고 때는 한꺼번에 다 받습니다. 뭐 따로 나중에 통지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7일 만에 소식 갈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보증 설정 먼저 해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표자가 있는데 여기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분사무소도 대표자가 꼭 이런 소리 엉뚱한 소리 합니다. 뭐 대표자의 성명을 간판에다가 읽습니다. 확인 설명서 거리게 와서 거기도 나옵니다. 대표자가 아닙니다. 꼭 책임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분사무소가 아주 독특한 게 많아가지고 어디가나 다 시험 문제입니다. 어디다가.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보증 설정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 그렇게도 내봤습니다. 사무소 두 개 되면 바로 교도소입니다. 정말 크게 문제가 됩니다. 법은 오른다고 용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제외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 사무소는 시군구마다입니다. 자, 거기도 3순위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시군구마다인데 뭐 시도를 제외한 또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그런 거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자, 첫 번째가 이제 설치신고. 정말 요 설치신고가 또 등록이라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뭐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을 처음 봐요. 왜 틀렸냐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신고필증. 신고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나오는 이유가 있으니까 너무 꼼꼼하게 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주된 사무소일까요? 분사무소일까요? 그렇죠. 주된 사무소. 요 주된 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요 출제인가 이제 바로 요 주사무소. 정말 엉뚱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신고도 못하면 어떡할 거냐. 또 시군구청 바빠 죽겠네. 물어볼 거냐. 입니다. X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맞고요. 그다음 이제 분사무소 우리 꼭 분사무소 같은데 분사무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분사무소 등록관청 X 그리고 심하게는 안 돼봤지만요 두고자 그러면 계양구에 두고자 그러면 또 그게 분사무소입니다. 근데 보통 사무소는 두고자 하는 지역 그랬습니다. 두고자 하는 지역. 근데 여기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완전 따로고 오빠. 이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 1순위가 여기입니다. 이제 요놈 안 나오면 이제 설치할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근데 뭐 또 책임자한테 뭐 직무교육 그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출 서류. 근데 요 제출 서류도 또 이상합니다. 서류 딱 세 개입니다. 제출 서류는 세 개.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지금은 감이 좀 잡혀야 됩니다. 이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요약 강의도 들어가면은 이제 서서히 좀 감이 와야 됩니다. 전혀 그냥 감이 안 잡히면 한 문제 나올 건데 저거 틀리겠다 생각해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 먼저 제출 서류 아까 대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근데 책임자 보고 무슨 교육 받았냐 그럽니다. 책임자의 그리고 실무 교육인지 연수 교육인지 직무 교육 거래사고 예방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무슨 교육? 실무 교육. 그렇죠. 제일 빡센 교육.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실무 교육 그래야 됩니다. 교육도 맨날 바꿔서 교육이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근데 뭔 교육인지도 모르는 자 그러면 얼마나 한심할까 막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연수 아니고요. 연수 교육은 실무 교육 받고 나서 2년마다 우리 욕하면서 딱 속에서 정말 욕 나올 건데 2년 전전하면서 받는 교육이 연수 교육 정말 속에서 욕 나올 겁니다. 근데 8만 원 내놓고 바빠 죽었는데 가서 이틀 동안 가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정말 속에서 욕 나올까요? 중급도 잘 안 돼 죽었는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정말 욕하면서 2년마다 욕소리가 들 겁니다. 두 사람. 우리 소속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500만 원이나 과태료가 얻어맞습니다. 100이 아닙니다. 아주 대형 축하 선물 날라옵니다. 이틀 동안 무조건 가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가 직무교육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개보조원, 그렇죠? 중개보조원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직무교육입니다. 정말 잠깐 졸다가 그냥 졸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요즘 막 인터넷으로 그냥 틀어놓고 놀러 다닌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강의 가능하니까 시간만 그냥 가면은 수료했다고 이수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 우리 시험 문제가 또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건 안 받아도 되는 교육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국장부터 시도지사 등록관청까지 모두 실시할 수 있고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여기는 비용도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 자, 수료나 이수나 같은 소리인데 확인증. 요 확인증 그리고 원본은 필요 없고 사본. 이건 걸어놓지도 않는데 사본을 심할 땐 또 원본 사본을 갖고도 장난합니다. 사본을 내라. 복사해서 내라. 시군구청에 가면 복사기가 다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원본 내라는 소리 아니고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항상 무슨 서류. 우리 등록 신청할 때는 통지 받고 나서 그리고 업무 개시 전이었습니다.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이제 출제 2순위가 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1순위는 바로 여기. 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다가 너무 이상해서 그입니다. 출제 2순위는 보증 관련,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보증 관련 서류, 분사무소는 또 1억입니다. 보증 관련 서류 또는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제 사고 쳐놓고 이제 배만 들이대니까 보증 설정 했냐라고 해서 자, 요 1억을
1억 원 이상 보증 설정 관련 서류가 여기는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소 얻었냐 하다 어디 가든지 요 사무소 확보 서류가 필요합니다. 분사무소. 요 분사무소 확보 서류. 자, 분사무소 확보 서류도 자, 서류도 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사무소 갖고 개업하니까 사무소 없으면 절대 안 되니까 자,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요거 좀 유조에다가 등록 신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요 자격증 원본이 됐건 사본이 됐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가 시도지사한테 교부 확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부로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 시장님 의심도 많아갖고 내 눈으로 확인할 거야. 주셨습니까? 라고 교부를 확인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안 낸다. 뭐 우리는 편에 좋겠네 하면서 봤었을 겁니다. 고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요즘 이제 절차도 이제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절차도 서서히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신고를, 이제 금방 보셨네요. 신고를 주된 사무소가 받아놓으니까 주사무소. 그러면 저기 우리 인천에다가 지금 분사무소 두고 있는데 인천은 모르겠네요. 그러면 설치했다고 알려준다. 알려준다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받으면 여기다가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지체 없이. 하다 이제 지체 없이인데 꾸물거리지 말고 오기입니다. 지체 없이. 그리고 이제 주된 사무소에서 어디다가 분사무소 등록 관청에다가 통지 그럽니다. 알려준다. 뭐 서류를 싸다가 보낸다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에다가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자 지도감독은 이제 다 할 거니까 또 심사는 분사무소가 나가볼 거니까 입니다. 자 그냥 건축물 대장 떼보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 등록관청한테 뭐 한다? 통지한다. 뭐 통지나 통보나 같은 소리 알려준다.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절차가 끝나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분사무소는 항상 주된 사무소 제외한 그러니까 한 출제 3순위 정도는 주된 사무소가 이미 이렇게 사무소가 하나 있으니까 강남에다가 떠돌 수 있냐고 얘기입니다. 서울에는 25개 군화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 옆에 다른 쪽은 가능해도 어디 뭐 송파구 서초구 이런 데는 가능해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를 뭐 포함하냐 아니라 주된 사무소 제외 이렇게 제외가 꼭 나와야 됩니다. 하나 빼라. 그죠. 두 개 이상 되면 바로 교도소 가는 거야. 그다음에 그죠. 제외한 그리고 이제 시군구마다 합니다. 자, 시군구에다 하나씩 둘 건데 하나는 빼라. 그러니까 모든 시군구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제외한. 그죠. 여기다가 이제 시도라고 하면 몇 개 못 듭니다. 아니요, 개입니다. 우리 시군구가 전국에 200개가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한 226개인가 됩니다. 이 정도로 많을 건데 얼마든지 주된 사무소 하나만 빼고 나머지 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에도 강남구 하나 빼면요 24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이 가능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문제 보실까. 이제 문제 요거 바로 이제 26회 때 나왔던 요 문제도 약간 괜찮습니다. 출제 1순위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소 얘기 나온다. 그럼 분사무소 갖고 틀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답을 예상하고 가시면요 답 요거는 한 20초 만에 바로 풉니다. 정답 그냥 콕 하나 찍으면은 바로 그냥 30초 안에는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빨리 공법 풀러 가야지 해야 될 겁니다. 자, 시간이 안 되시면요 아무리 정말 실력이 뛰어나도 절대 안 됩니다. 좀 넉넉하게 해서 나중에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먼저 자, 이렇게 중개사무소 설치 꼭 요 제목입니다. 아니면 그냥 분사무소 해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틀린 거 아니면 박스 문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보실까요? 정말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문제가 그냥 있다.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는데, 없다. 없다가 맞습니다. 공인중개사하고 부칙은 안 된다. 자, 어떤 경우도 한 개만 둬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도 공동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악용하니까 좀 안 된다. 이건 당연하겠죠. 자,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근데 휴업 중에는 그죠? 휴업 중에는 가능합니다. 거의 안 내봤습니다. 휴업은 쉬니까 그죠? 나는 네 사무소 가갖고 영업할게. 그럼 공동사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업무정지는 여긴 그죠? 제재 있으니까 악용하니까 사무소 문 닫을 거니까 다른 사람이 가서 계약서 막 써댈 거니까 안 된다. 이런 소리 합니다. 오히려 휴업은 정말 가능합니다. 휴업은 가능해. 휴업은 얼마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건 아직 안 내봤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이제 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아주 개코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근데 분사무소 소재지, 그죠? 거기다 가면은 분사무소 시장님이 좋아하겠다고 합니다. 자,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죠? 분사무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그죠? 완전히 따로 굽다. 자, 이건 모르면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이제 제재를, 그렇게 제재가 또 안 되면요. 답을 잘 골라놓고 또 답을 바꿉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우리 6사 2기 할 때 2.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는 바로 이제 제재까지도 살짝 볼 겁니다. 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맞잖아요. 근데 사무소 2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이 아니면 절대적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여기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X.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맞았습니다. 4번은 맞아요. 그리고 파라솔 떴다방 우리 겸임할 때도 봤을 겁니다. 자, 개업공사는 이동이용량 임시 중기 시설물을 뭐 설치할 수 있다. 그죠? 설치할 수 없다. 근데 요 시험 문제가 뭐 허가 받으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솔솔 써라 그럴 겁니다. 허가 내주질 않습니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자, 2개 이상 사무소 됐다가 4번, 5번 나란히 1학년 일반감입니다. 1년 이하 지옥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교도소 보낼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답은 정말 쉽죠. 그러니까 예상하고 가면 답은 3번. 그리고 한번 뒤로 또 넘겨보실까요? 자, 2번. 자, 2번은 그냥 답만, 요거 이제 답만 보시면, 네, 30회 문제 진짜 너무 쉬웠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너무 쉬워갖고 이것도 정말 나중에 또 의심했을 겁니다. 자, 관할 구역 안에 1번 맞잖아. 틀린 거라고 했는데, 한 개.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주된 사무소도 하나 빼라. 하나만 더 오라. 그러니까 거기는 안 돼. 그래 놨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장 또 나왔죠.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1학년 일반에 교도소 보낸다. 저저까지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법인이 아니고 아까 공문장 그대로죠.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 겹칩니다. 분사하면서 둘 수가 없다. 맞잖아요. 그 다음 이제 자 4번을 보실까요? 근데 여기서는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영업을 할 때 어디냐고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그 뭐 대전이나 세종시는 거기밖에 못하냐고 그럽니다. 관할구역 외에 있는 중개대상 무를 중개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입니다. 전국에 있는 물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부칙만 자격증 없는 사람만 시도 안에서만. 근데 여기는 아주 엉뚱합니다. 그러니까 부칙이라고 하더라도 시도 안에서는 할 수가 있으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 외에서는 할 수가 없다. X. 아주 그냥 답이 너무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에 지역에다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죠? 저기 주된 사무소 하나 빼라. 이런 소리니까 뭐 5번은 아주 정확합니다. 정말 작년도 문제는 쉬웠다. 정말 작년도 시험 볼걸 이랬을 겁니다. 자, 올해도 이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올해는 아마 좀 유례 없이 많이 쉽게 정말 나올 것 같습니다. 막 다른 학원도 저기 대구 이제 저 이제 그쪽은 이제 안 가는데 막 대구는 한 달 동안 아예 그냥 문을 아예 닫았다가 열지도 못했다가 지금 최근에 약간 열었다고 합니다. 라고 막 리듬 깨져갖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니까 아주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꼭 악착같이 하시면은 좀 쉽게 아마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접수도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그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좀 독특한 게 좀 나왔는데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자, 신고서 그 옆에 있는 서식입니다. 자, 서식의 기재 내용이 아닌 것은 왜냐하면 서식은 너무 안 보다 보니까요. 가끔씩 이렇게 자, 골탕 먹인다고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거요. 그냥 못 풀겠다 이러지 말고요.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보자마자 포기하게 하려고 뭐 생각도 못 해봤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정말 당황할 겁니다. 근데 정답은 오히려 쉽습니다. 읽다가 보면 저것이 정답이겠다라고 의외로 좀 쉽습니다. 이제 이렇게 신고서 자 서식 갖고 요즘은 이제 가끔씩은 이런 서식을 작년들도 휴업이 약간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서식 갖고 하나 정도는 낼 것 같다. 그럼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서류에 자 기재될 게 뭐게 이런 거 내볼 만합니다. 등록 신청 물으면 안 되잖아.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0페이지에서 이제 자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먼저 이제 우리 주된 사무소를 본사 그려놨습니다. 본사. 정말 본사 지사 비슷하잖아요. 정말 소식에 이렇게 본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본사의 명칭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본사 어디 있니? 주된 사무소 어디 있니? 이런 거 분사무소 신고할 때 쏘라는 겁니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사무소 어디 있어? 소재지.
거긴 하나 빼야 될 거니까 본사 소비자주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자 본사의 등록번호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네 번째 볼까요? 분사함수 왜 설치하냐고. 그거 물어볼까요? 그럼 아주 사연 들어보건 얘기입니다. 우리 한 3시간 떠들고 올 것 같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사유가 필요할까요? 무슨 사연으로 설치하냐고? 그거 왜 듣습니까? 공무원들 바빠 죽겠다고요. 무슨 사연이 있다고 얘기하려면 싫어하면서 가라고 할 겁니다. 이런 설치 사유가 어떻게 있겠냐고. 그리고 자, 우리 5번에 볼까요? 아까 이제 요 자격 확인, 요 교부 확인 여기 있잖아요. 누가 자격증 줬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낸다고. 자, 5번에 볼까요? 저기 서식에 가면 있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나오겠죠. 먼저 여기서 교부할, 확인할 거니까 그러니까 5번 같은 게 갑자기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여기입니다. 자, 문제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틀려주세요. 자, 이러면서 연맥이라고 초문제 내봤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서식. 근데 한번 나온 것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분사무소 여기서 이제 자,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저기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도 신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서류 내용들이 바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 이제 서류가 잘못 나왔네. 저기 이제 휴업으로 좀 나온 것 같은데 분사무소 내용들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요거는 요 정도면 이제 정말 충분할 정도니까 출제 1순위, 2순위, 그리고 저기 3순위까지 주된 사무소 하나는 꼭 빼라. 이러면 요 문제는 정말 정확하게 맞춥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요번 시간만 해도 한 세 개는 볼 건데 겸업. 근데 요 겸업은 정말 꼭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와요. 겸업 여섯 개.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겸업은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무조건 그냥 박스 문제가 한 10번 내면 9번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비슷합니다. 맨날 문장만 바꾸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세져갖고 다 이상합니다. 딱 느낌이 옵니다. 경험 여섯 개, 요 경험 여섯 개, 딱 감이 있습니다. 그 감으로 풀어야지 죽으라고 막 무방청심 얹으시고 죽으라고 생각하시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머리만 아픕니다. 열 번째, 한 10개 문제 풀고 나면 머리 쥐나버립니다. 아주 폭발할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안 되고, 자, 겸업. 그러니까, 우리 주된 사무소 외에도 이제 겸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중겸 하나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은 정말 할 수 있으면 2자, 3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업공사도 컨설팅 같은 거 하고요, 관리대행, 이런 것들 분양대행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분양하는 거 이제 중개보수도 적용 안 되니까 분양 하나 해주면 막 500,000을 줍니다. 이런 것들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전원주택 말고 펜션하우스 이런 것들 상당히 인기입니다. 저기 우리 수도권에서는 이제 막 펜션하우스 한 10개, 20개 정도 이렇게 지으면서 집도 아주 고급스럽게 멋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든지 막 이런 것들 자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아주 괜찮고요. 땅도 직접 분양 받고 거기서 쪼개가지고 그리고 집도 선택해서 짓습니다. 한 2층 정도로. 1층에는 주차장, 피로티 비슷하게 하고, 위에 아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아래는 또 2층에는 또, 이렇게 이제 뭐, 욕실 같다, 거기 이제, 우리 이제 거실 같은 거 좀 있고, 그 다음에 잠은 위에 가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거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겁니다. 네,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 꼭 한번 참고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 겸업 6개인데 아, 첫 번째 관리대행입니다. 근데 용도가 무슨 용? 상업용. 네, 공업용, 농업용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상업용, 자, 용도가 상업용이나 되니까 관리를 하지 무슨 농업용, 비닐하우스, 공업용, 공장 이런 거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용도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문장으로만 냅니다. 공업용 아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시면 나중에 뒤통수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공업용, 농업용 이런 거 아닙니다. 용도가 그냥 상가 그래도 괜찮을 건데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니까 또 땅은 안 됩니다. 건축물. 그다음에 밑이면 이제 다 들어가는데 주택. 근데 조심할 게 우리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된다는 거지. 그거 뭐 다가구, 다세대 세지 말라는 겁니다. 주택은 다 돼.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단독주택. 맨날 우리 개론에서도 막 시험 문제가 나오나요? 다중, 다가구 막 이런 거 엄청 헷갈린 겁니다. 막 면적도 330이네, 660이네 그거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3계층인가 4계층인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공동주택 그래서 공법 시간에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근데 그거 구분 못하면요 실무로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입니다. 이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에서도 여기는 동호수는 필요 없어. 어차피 한 사람 집이니까. 입니다. 근데 여기는 동이나 호수까지도 안 맞으면 나중에 대항력 없어서 경매로 쫓겨나요. 그 집을 우리가 소개할 거라는 겁니다. 배당 못 받으면 우리한테 쳐들어옵니다. 어디 도망가시려고요?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설명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막 수십억을 막 깨먹을 건데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매도 매수인도 황당하겠냐고, 그럼 안 쳐들어오겠냐고, 너 같으면 안 쳐들어오겠니? 정말 분명 쳐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 잘못하게 되면 우리 무조건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에, 그리고 임대를, 야, 또 임대업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임대 관리. 자, 임대 관리 등 예시만 해놨습니다. 등 해서 이제 부동산에, 자, 부동산에 여기다도 정말 임대업 한다고 했습니다. 세 글자 나오면 다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자, 부동산에 또 여기다 관리업도 나왔습니다. 관리 뭐라고요? 관리 대행.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어느 문장 이거 다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내다 보니까 안 해본 문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문장이 다 이제 다 써먹어갖고 더 이상 써먹을 문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임대업 그러면 있습니다. 임대업. 그러니까 임대업은 건물을 막 사다가 그러면 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까 말까 이거 고민하시겠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뭔 건물을 사. 건물 있는 거 관리하지. 임대 관리 그래야 됩니다. 임대업이 아니요. 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관리업 그러면 안 됩니다. 관리업 그러지 말고. 요 관리업은 저기 우리 아파트 살면은 관리소장님 그입니다. 다 주무시고 계실 건데 할 일이 없어 갖고 맨날 그래서 이제 관리업은 주택 관리사 가는 게 관리업. 우리는 관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 관리사가 안 하는 것만 대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리 대행. 근데 이런 관리 대행은 정말 괜찮습니다. 내가 관리해 줄게 라고 해서 관리를 대신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이제 한 10개만 관리하면은 매달 한 월세 한, 그죠? 관리비로 한 10만 원 정도만 받으면 벌써 100만 원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건물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근데 건물 소유권자가 여기 안 살면은 관리가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관리해 줄게. 그럼 그 건물은 완전 내가 전속이 될 겁니다. 그다음 우리 시험 문제가 토지의 토지에 관리된 뭐 토지를 관리할 게 있나요? 그죠? 땅을 뭔 관리할까? 뭐 거기서 뭐 빌려주고 그러실 겁니까? 토지의 관리 대행 이거나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 외 저 위에 상가 주택 주택만. 주택만 가능하지 땅에다가 그러니까 관리대행 나와도 무슨 토지입니다. 토지 관리대행 분양대행 X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장에 다 나오지 더 이상 나올 문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거다? 그럼 금방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4개 정도 박스에 있는 게 다 맞아갖고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한 4개 중에서 한 개, 두 개 좀 많아봐야 한 3개 정도 맞고 이제는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이제 다 맡기는 정말 너무 쉬웠습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자, 내용 보지 마시고 부동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업 이런 쪽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그 다음에 이용. 자, 이용상다. 건물을 왜 그렇게 이용하냐고 얘기입니다. 좀 바꿔보지. 그러니까 우리 건축법에 용도 변경 아홉 번째. 아홉 가지 그 용도 뭐 자산 전문하면서 앞글자 따볼 겁니다. 그 용도 변경이 자꾸 나오는 게 이용상담입니다. 바꿔보라고 얘기입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이렇게 바꿔보라고 이용상담 그리고 여기 개발 그죠 땅 놀리지 말고 개발해봐라 개발 정말 개발 않고 땅 놀리면 나대주로 세금만 엄청나게 비쌉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하면서 뭐 분리과세 아니면 종합과세 그거 잘 보게 되면 왜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뭐 비주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건물 있으면은 아예 엄청나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낮아집니다. 요율이입니다. 0.2 막 0.3, 0.4, 0.5 이렇게 가잖아요. 그 요율 자체가 아주 심할 정도라는 겁니다. 저기 만약에 한 0.4 가면은 만약에 종합이면은 이렇게 개발 안 하면은 거기서 바로 이제 한 1억만 돼도 0.5로 더 맞습니다. 공시 가격으로. 근데 만약에 개발을 해놓으면 이제 주택이 있으면 거기는 10억 넘어갔을 때 막 이럽니다. 10억. 그랬을 때도 0.4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게 개발 안고 딱 놀리면 이게 투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투기 안 하는데요. 국가는 투기한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딱 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엄청나게 비쌉니다. 개발. 그다음에 거래에 관한. 근데 여기다 개발업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래에 관한 뭐라고요? 상담. 그러니까 이용 상담 여기 쓸 건데 개발 상담 거래 관한 상담 상담 정보 제공 그래서 이제 관한 그리고 뭐라고요 상담 정보 제공을 얘기합니다 자 정보 제공 이렇게 정보의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보 제공 정말 딱 놀리지 말고 개발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용을 좀 바꿔보세요 입니다 창고를 저기 음식점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자 창고면 저 위에 자산 전문 산업 등의 시설군이 있습니다
좀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래라고 신고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음식점마다가 창고 그럼 이제 허가받아 막 이럴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용 상담이라는 겁니다. 바꿔봐, 바꿔봐. 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 제거.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 이제 개발업. 꼭 냈던 게 있습니다. 개발업. 개발업 말이 된다, 안 된다? X. 거기다가 투자 상담도 내봤습니다. 괜히 또 개론에서 투자 배운다고 투자 상담. 저기 투자 있니? 이럴 겁니다. 어디서 잘못 보셨다? 이럴 겁니다. 투자 상담 X. 그리고 여기다 무슨 감정평가 아니면 증권 발행. 꼭 개론에서 있던 문장 여기다가 꼭 자주 내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이 나왔으니까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를 대상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뭐 창업을 준비하는 이것도 안 됩니다. 개업한 사람 확실하게 사무소 저기 차린 사람입니다. 창업 준비도 안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그러니까 누군지 꼭 보셔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바로 대상으로 한 요 대상으로 한 대상으로 한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경영을 누가 할 거요? 그러니까 요 경영에다가 저기 경영에다가 저기 개업으로 연결해라. 경영 기법이나 요 경영 기법이나 정보 여기 정보 있네요. 정보 제고 그러니까 경영 정보 이게 이제 이게 컨설팅이면 이거는 프랜차이즈. 딱 정보 예, 경영 정보에 바로 뭐를요?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저기 백종원 해갖고 그 경영기법 아주 그냥 줄 서잖아요. 뭐 제주도 가면 제주도까지 따라가가지고 그럼 돈가스나 먹은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경영기법의 정보.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그 기법을 법인에서 알려주고 근데 정말 그 정도 기법으로 통해서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정말 다 의리할 겁니다. 진짜로. 게임다. 어떻게 하면은 잘하는지 이런 기법을 제공을 해주고 보수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출장비만 받을게 이런 겁니다. 정보에 바로 제공 그러니까 상가나 공장이나 땅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보 제공 받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실무 가져가고 막 재건축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해보고 싶은데 상가도 해보고 공장도 해보고 땅도 해보고 싶은데 정말 엄두가 안 날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땅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용도지역 도시적 관리적 막 계획 관리 이런 것들은 여기 아주 아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개발 대안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장 갔다 오면 다 까먹어갖고 기억이 안 납니다. 뭐 도시적들도 막 기억이 안 나고 막 일종 이종도 생각 안 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좀 되고요. 근데 자꾸 안 해보면 그냥 주택만 해보면 상가 공장 땅 막 중심 상업적 생각도 안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멀어집니다. 아주 멀어집니다. 계속 좀 긴장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주택을 이제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 쌓고 상가도 해보고 공장도 해보고 땅도 해보고 왜냐하면 이런 쪽은 0.9%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자, 아예 금액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0.9로 곱하면 되니까 보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컨설팅 비용을 또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1억이면은 한 300만 원 안 주면 나 계약서 안 쓸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컨설팅으로 요 정보 제공이잖아요. 컨설팅으로 다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 법정 중개 보수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1억이면은 0.9 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300만 원 이렇게 90만 원 받게 되면 나머지는 다 컨설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떼시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떼서 영수증도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영수증 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요 컨설팅으로 다 한 210만 원, 300만 원 받았어요. 사실 이것도 적습니다. 이거 계약서 몇 개월 만에 쓸 건데 됩니다.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만에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월세 안 내셨어요. 그죠? 내 돈을 꼬라 박았을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3억, 5억, 한 10억 정도는 써야 그래도 한 1년벌이 나오니까 괜찮지. 안 그러면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네 번째는 여기 출발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아예 의도적으로 안 씁니다.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근데 내용만 다릅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그리고 주택. 정말 일본에서 출발 여기 아예 똑같고요. 근데 여기는 분양대.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모델하우스라고 하고 견본주택 용어가. 근데 견본주택 또 이러니까 폼이 안 난다고 요즘 홍보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분양대행. 지금 아직도 우리가 배워놓고 아직도 모델하우스 그런 소리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없어진 용어인데 모델하우스입니다. 지금은 견본
샘플 견본입니다. 견본. 제가 화장품은 견본 잘 쓰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용어는 거기다 안 붙이십니다. 분양 대행. 근데 여기다가 이제 분양업 이렇게 내봤습니다. 분양업. 근데 분양업은 건물을 막 지어다가요. 분양을 업이라는 거. 그럼 건설회사 완전히.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여기도 있습니다. 토지를 분양대한다. 뭐 톱 들고 쓸 거냐? 그런다고 있습니다. 토지의 분양대행. 이거 말도 안 되겠죠. 뭔 토지를 분양대행입니다. 뭐 택지 사업을 할 거니? 이럴 겁니다. 토지의 분양대행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이거 토지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는 관리대행, 분양대행 말이 안 돼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어차피 이사를 올 거니까 중개 의뢰 내 의뢰가 있으면 바로 이제 이사나 도배업체 좀 이사잖아요. 그리고 도배하잖아요. 그럼 업체입니다. 이사 업체에 이미 알아보긴 했을 건데 이사 업체에 여기다 운영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사 업체 뭐라고요? 소개. 그리고 전화번호입니다. 정말 이거 똑같이 냈습니다. 이사 업체 소개인데 여기다가 운영. 운영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뭔 이삿짐 센터입니다. 말이 안 되고요. 전화번호만. 소개 등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서비스입니다. 용역에 여기다가 용역에 제공도 이렇게 냈습니다. 요 두 군데만 딱 문장 바꾸지 절대 안 바꿉니다. 용역에 뭐라고요? 알선. 알선입니다. 알선. 이런 거 꼭 생각나셔야 됩니다. 문장 보면 이제 엉뚱한 소리가 금방 나오긴 할 건데 여기다가 용역에 제공 그러면 이삿짐 나른다 도배한다 하게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세 글자는 다 이상한데 용역어. 용역업입니다. 요것도 최근에 또 내봤습니다. 서비스를 업으로 한다. 그 소리가 또 이삿짐 나른다. 도배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다세 글자. 임대업, 관리업, 개발업, 분양업, 용역업. 정말 세 글자는 다 이상합니다. 세져갖고요. 세져갖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느낌이 딱 옵니다. 세 글자만 찾아봐. 다 답이요. 막 이럽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경매나 공매 대상 위험합니다. 경매 그리고 공매. 근데 우리 경매 공매 같은 건 정말 해볼 만하고요. 이게 도저히 안 하는데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권리를 분석한다. 말소 기준 권리 찾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뭐 시험문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잘 안 내고요. 의외로 말소 기준 권리 압류 가압 이런 거 찾고. 근저당 저당권 찾고 빗자루가 쓸어버릴 거니까 아래 있는 것들은 다 쓸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진공청소기 지도 같이 없어집니다. 권리분석 그리고 경매물건 어떻게 취득할 거요. 우리 세종시는 저기 대전 가나요. 취득의 알선입니다. 취득의 알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아주 세집니다. 입찰 매수 신청해드립니다. 이건 이제 둘이 손잡고 가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금액도 보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권리분석 한 50만원 이런 거 한 50만원 받습니다. 네, 입찰 그리고 매수 신청 그러면 여기 이제 대리니까 위임장 인감증명서 받아서 우리가 대신 낙찰 받아주러 갑니다. 그다음 매수 신청에 말은 이제 입찰 신청에 대리 요 신청에 대리 자, 대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바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져와 그다음 이제 부칙은 근데 조심하시게 이제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요거 등록이 될까 안 될까요? 그죠? 경매 안 됩니다.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입니다. 간판도 이상하고 업무 지역도 전국 아니고 여기 등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격증이 없어갖고 경매를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등록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칙은 안 돼. 부칙은 안 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라. 그 사람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못 딸 거예요, 여기입니다. 나이가 아주 오래돼갖고, 이제 아예 못 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42페이지는 1번은, 근데 1번은 저 박스에 있는 거 다 맞아갖고, 분양대행 맞잖아요. 경목할 수 있는 거 찾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상담, 이용 상담, 개발 상담, 상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소개, 저기 운영 이렇게 냈을 건데, 그럼 이제 옆에 보면 이제 분명히 틀린 게 나올 겁니다. 이사업체 소개 맞잖아요. 그러니까 디귿번도 맞고,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 맞잖아요. 경영. 경영할 사람은 개업이니까 경영기법의 제공. 그러니까 요 5번처럼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몇 개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고를 해보라고 하면 모두 맞는 게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설마 이러면 또 여기서 괜히 또 3번하고 또 4번 중에서 하나는 빠질 것 같으니까요. 괜히 답을 잘 골라놓고 3번, 4번에 눈이 가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이 가고 손이 가면 거기 안 됩니다. 그냥 소신대로 가세요. 네 개 다 맞아.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시간을 더 빼앗습니다. 괜히 그냥 답을 바꿔갖고 내가 아주 미쳤지 이럴 겁니다. 한 문제 부족하지 그러면 정말 뛰어내리고 싶을 겁니다.
저만 이렇게 꼭 한 문제가 부족하니까 좀 아주 미쳐버립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아는 것도 실수해갖고 근데 모르는 건 찍어봐야 또 맞지도 않습니다. 아주 사람 환장하니까 아는 것도 몇 개 틀립니다. 진짜로. 그리고 꼭 2번, 3번 같은 거 잘못 체크하시면 그러니까 요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2번하고 3번은요. 우리 모의고사 한번 봐보세요. 요 놈을 잘못 찍는 게 정말 많습니다. 1번은 저 앞에 있고 4번은 뭐 뒤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요거 글자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번 찍는다고 옆에다가 3번, 3번 찍는다고 2번 여기다 콕 찍어놓고 가보시면요. 한두 개 잘못 찍은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내가 딱 점 세보니까 딱 60점인데 이러면 정말 불안합니다. 이러면 이제 잘못하면은 하나 잘못 체크해갖고 그 다음 이제 그럼 이제 나중에 57.5 이러면 이제 아예 딱 점수인데 이러면은 정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건 아주 미쳐버립니다. 답안지 아무리 뭐가 체크되어 있어도 요거는 정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 지워도 괜찮습니다. 이거 막 뭐 걱정하셔가지고 이거 막 답안지 교체하고 또 교체하다가 또 틀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화이트 지워도 괜찮고 그리고 화이트 지워가지고 이제 기계가 막 뱉어내면은 이거 수작업을 해줍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괜찮아요. 제발 좀. 이거 정말 다시 체크하다가 더 틀려요. 진짜로 막 잘못해갖고 내려찍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괜히 바꿔갖고 그냥 이대로 화이트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공단에서도 아예 그냥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의제기 하라고 해서 날짜 주잖아요. 가르시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7점이 그리고 하나 때문에 이게 나 마저 토해내면은 나중에는 공단에서도 압니다. 토해내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럼 요거 뭐가 문제가 있대 그러면 요 화이트 같은 거 잘못되면 수작업을 해줍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문제 안 되니까 제발 여기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꺼번에 쭉 하시면 막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한 10개 풀면 먼저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또 10개 풀면 체크해놓고 한꺼번에 후다닥 하려면 정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자, 그건 그리고 나중에 틀려도 괜찮으니까 요거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그럼 빨간색으로 크게 해놓고 3번은 내가 다시 볼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우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그리고 요것도 한꺼번에 막 다 요거 막 다 채우려고 막 정신없이 하지 마시고 반만 넘어가면 돼요. 제발죠. 그러니까 우리 콕 이렇게 찍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찍기는 찍어놨는데 조금 적었다 그럼 공단에서 그것도 봐주니까 제발 좀 넘어가세요. 이거 막 다 채우고 있습니다. 막 이거 막 나 이거 콕콕 찌르는 거 있는데 그거 사가지고 나 답 이렇게 체크하고 가면 됩니다. 표시만 되면 되니까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벌써 이제 모의고사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43페이지 2번 3번 요 2번 3번 요 놈들은 꼭 한번 풀어보시면 바로 어떻게 나온다. 특히 이제 3번 같은 거 올해도 저 정도 형태로 나올 거예요. 자 먼저 2번을 먼저 풀어보실까. 2번이나 3번이나 내용 거의 똑같습니다. 네, 형태만 약간 다르지. 보실까요? 제목 아예 똑같잖아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중개업과 겸업 6개인데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 저렇게 아닌에다가 딱 밑줄 해주니까 우리 빨간색으로 크게 동그라미 해놓고 아닌 거 한번 찾아봐. 자 먼저 첫 번째 주택에. 가능하죠. 주택의 임대관리 이거죠. 임대 업그룹 이상했을 건데 임대관리 가능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부동산의 개발 이용 빼버렸잖아요. 거래도 빼버렸잖아요. 개발에 관한 상담 맞잖아요. 개발 업그룹 엉뚱한 소리인데 개발에 관한 상담 딱 놀리지 말고 개발 좀 해봐봐. 재산세가 싸져 게임단. 그 다음 세 번째가 토지 그려놨네요. 그러니까 분양대행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앞에 좀 잘 봐라.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리대행도 안 된다니까요. 네 글자 나와도 땅은 안 돼. 텁 들고 쓸 거니? 그럴 겁니다.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을 대상으로 맞잖아요. 경영기법의 제공 맞고기입니다. 골목식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저기 용역 알선도 맞잖아요. 자 용역의 알선 맞잖아요. 용역의 제공 용역업 그러면 X고개입니다. 답은 그냥 쉽네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 2번도 만만치는 않았다는 겁니다. 저 분양대응 보고 이제 답이 없네 이러면 바로 이제 뱅뱅 돌다가 에라 모르겠다 5번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3번은 정말 이런 별표 세개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1번처럼 다 맞았어. 근데 여기는 다 맞는지 볼까요? 겸업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첫 번째 기업번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세 글자 보이구만. 근데 앞에다가 안심을 좀 시켜놨잖아요. 기업번 주택의 임대관리. 그러니까 주택의 임대관리는 맞았습니다. 네 글자 남았는데 옆에 보니까 부동산의 임대업. 임대업이 아니라 임대관리. 관리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기업번이 안 들어가면요. 1번 답이 아니구만. 3번도 답이 아니구만. 근데 여기 답이구만. 그럼 이제 큰일 납니다. 1번, 3번에서 고를 건데 300년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올해 기업번 안 들어갑니다. 니은번 보실까요? 부동산의 이용 맞죠? 개발에 관한 상담.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개발업. 그랬으면 X일 건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 잘 나가다 저 끝에 좀 잘 보세요. 철사방정 떨지 말고. 중개의뢰는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의 부스에는 용역의 제공. 제공이 아니라 용역의 알선. 서비스의 제공님은 도배하겠네. 이삿짐 나르겠네. 앞에를 빼버렸다는 겁니다. 뭔 용역 제공이냐고. 알선이지. 그입니다. 약하다고. 그입니다. 디귿번 들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디귿번 때는 아주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이러면 거의 답이 나왔을 거고. 그입니다. 1번 볼까요? 상업용 맞죠?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아주 정확합니다. 용도도 맞고, 네 글자 맞고. 그 다음 2번 국세징수법에 따른 경매공매 다 들어갑니다. 공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입찰신청의 대리 들어가잖아요. 답에 영향이 없습니다. 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 그래도 최근에 문제 중에는 제일 괜찮았어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근데 우리 겸업이 이렇게 겸업이 아까도 그랬었죠. 겸업이 또 다 맞았네. 작년도는 또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업에서 자꾸 이럽니다. 자, 우선 겸업은 아까 1번도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내용만 달라졌습니다. 4번. 근데 여기 작년도 문제였는데 자,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지금 좀 한 10번 내면 한 9번을 이 박스 문제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주 요즘 맛들렸나 봐. 게임입니다. 첫 번째 상업용 건축물 맞죠. 주택에 분양된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글자 맞고 그 다음에 이용 개발에 관한 거래에 관한 상담 맞고 개발업 그러면 X고 투자 상담 그래도 X고 자 디귿번 개업을 대상으로 한다. 아주 정직하잖아요.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 맞고 그 다음에 용역의 저기 알선 맞잖아요. 아까 용역의 제공이라서 틀렸고 알선 다 맞잖아요. 이사업자 소개도 맞고 알선도 맞고 그럼 다 맞고 또 설마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5번이 바로 정답. 5번이 정말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5페이지에서 이제 고용인. 자, 여기 이제 고용인. 정말 시간마다 3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고용인도. 자, 근데 고용인은 꼭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 요즘에는 케이스 문제가 약간 유사하게 나오면서 근데 막 민법처럼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형태만 그렇게 내는 거지 고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옛날에 사용인 그랬습니다. 사람을 물건이냐고 쓰냐고 그러지 말고 고용인.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고용인이 소속 공인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럼 사무소 아예 그냥 맡겨놔도 혼자 그냥 제가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써도 괜찮고 다 해도 괜찮으니까 오후 6시만 되면 몇 건 썼냐고 네가 문장고 가. 이 사람 이제 소속 공인 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둬야 편하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개보조 큰일 납니다. 너는 커피 타고 청소만 해. 중개보조.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마스크 씌워놓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설명하지 말라고 수갑 채워놨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말라고 아무 짓도 못합니다. 정말 커피 싸고 청소만 하고 사장님 얼른 불러서 손님 왔어요. 이럴 뿐이 바로 중개보조. 우리 사무소가 우리 보존 슬픈 보존이 됩니다. 자격증 따면 소속이 되고 게임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여기서 이제 책임인데 모든 행위 막 이렇게도 내봤고요. 그냥 무슨 행위를 그리고 요 책임인데 모든 행위냐고 업무상이냐고 그것도 치사하게 개업공사 행위로 본단지 추정한단지 그런 것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치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행위만요? 업무상. 요즘 이것도 자꾸 냅니다. 업무상 행위입니다. 사무소 내에서 벌어지는 업무상 행위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 무슨 모든 행위 그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모든 행위 사무소 바깥에 나가서 누구 신나게 두들고 패고 오면 그건 지팔자로 나왔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18자지 무슨 우리 팔자냐고 보입니다. 모든 행위다. 그러면 우리가 디공무원이 졸졸졸 따라다녀야 되겠냐? 이럴 겁니다. 그러다가 사무소 개업을 나중에 이제 사무소 운영도 못할 건데, 입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 행위로 뭐 한다고요? 자, 추정이다, 본다, 본다.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개업 공사 행위로 아예 보겠다는 겁니다. 종업원이 사고 치면 개업 네가 사고 친 거요. 라고 해서 본다. 우리가 간주하고 추정을 알잖아요. 추정은 번복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 깨져?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추정한다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막 요거 보면서 내가 민법 문제 푸나 이렇게 헷갈렸다고 합니다. 그거 아마 민법 문제 아시는 분이 시험 문제 출제원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주택임대차이나 상가금 임대차 우리 법령에도 나오니까 그 문제 때문에 민법 교수님이 들어간 것 같은데 치사하게 이런 걸 내냐고 합니다. 우리 법에는 본다. 꼼짝 못하게 본다. 책임져라 그러면 얘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물어주고 구상권. 이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나 바로 고용인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 먼저 여기서 이제 고용신고하고 나갔다 신고 이것도 정말 자주 냅니다. 고용신고, 고용신고, 고용했다고 신고. 자, 두 번째 옛날에 해고라고 했는데 종료, 종료신고입니다. 나갔다. 종료신고, 집 나간 며느리는 며칠 만에 머리 쓱쓱 긁고 들어올 겁니다. 이제 나중에 열심히 생각해보다 들어올 건데 안 들어오면 이제 비밀번호를 바꿔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거예요. 종업원도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전, 요 세 개가 다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전, 보증 설정도 업무 개시전, 요 종업원 신고도 업무 개시전. 이거 업무 정지 당한다는 겁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에, 업무 개시 전인데. 근데 요즘에는 또 업무 개시 후 즉시 이런 소리 엉뚱한 소리입니다. 전 업무 개시 후 즉시 그것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후 즉시는 안 된다.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미리 전해. 미리 전해지. 이것도 괜히 생각해보게 합니다. 업무 개시 후 즉시 말이 안 되고 보증 설정에서 이런 거 자꾸 냈었습니다. 이제 종료를 무슨 30일도 내봤나 15일도 내봤나 7일도 내볼 만한데 종료 신고는 언제라고요? 그죠? 10일 이내. 그러니까 이제 요 종료 신고는 이제 10일 이내에 그래서 이제 나갔다고 해서 이제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종료 신고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게 되면 업무정지 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근데 제재는 한 번도 안 내봤는데 별표 1개월로 사무소 문 닫으세요 라고 해서 종업원 신고 안 했다가 사무소 문을 닫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고서 소식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문제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 이제 책임입니다. 책임 세 개. 책임 바로 세 개. 밥상 세 개. 종업원 때문에 밥상이 세 개나 차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민사, 형사, 행정책임. 이게 꼭 시험 문제 여기서 무조건 나옵니다. 나중에 민사 책임은 이제 손해를 종업원이 손해를 입혀놨다는 겁니다. 저 예수 같은 종업원이 돈을 깨먹었네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용인이 바로 손해배상, 손해를 입혀 한 천만 원 깨먹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질 때 그럼 여기 위에 있네요. 개업의 행위로 보겠다. 종업원 행위였으니까 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도 무슨 책임 있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정말 여기는 손해배상. 그러니까 책임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대. 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질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이제 요 책임의 본질이라고 해서 이제 요게 부진정, 연대 책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과실. 그죠? 무과실로. 그러니까 과실이 고의 과실 상관없이 무과실 책임이고요. 그리고 연대 정말 다 같이.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종업원은 책임 없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말 말이 안 되고 얘가 사고를 쳤는데 왜 책임이 없겠냐고 2천만 원 깨먹었으면 너도 똑같이 니네 둘이 다 2천만 원 책임져라 라고 해서 연대 부진정도 나오긴 한데 연대 책임을 정말 책임을 똑같이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구상권이 가능합니다. 물어주고 대신 물어줬으니까 2천만 원 대신 물어줬네 돈 내놔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저기 보험회사가 잘할 건데 딱 대신 물어주고 나서 쳐들어올 겁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형사책임, 요 형사책임 여기가 이제 아주 독특합니다. 형사책임 만약에 종업원이 징역이나 벌금에 그럼 저게 3학년하고 1학년이겠네요. 벌금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은 근데 우리 개업공인사한테 징역이 있다. 그럼 아예 너무 심하죠. 징역 같이 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징역은 없고 이렇게 징역은 아니고 뭐만요? 벌금만 내라. 그럼 둘을 나란히 벌하니까 요 책임의 성격이 양벌 규정. 이렇게 양벌 둘을 나란히 벌하겠다는 양벌 규정.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뭐 동일한 벌금을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벌금은 달라요. 종업원이 많을 수도 있고 사장님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입니다. 양벌 규정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당한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만약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안 했다고 하게 되면 벌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뭐 최근에 시험 문제도 여기다 그래도 벌금이 있다라고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벌금이 없다. 그리고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등록 취소 안 된다. 여기가 엄청나게 예외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종업원 때문이니까.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행정. 근데 오히려 여기가 정말 더 무섭습니다. 행정 책임은 사무소 문을 닫아야 됩니다. 만약에 종업원이 금지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중소속. 그러니까 오후 2시만 되면 꼭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것이 밥을 먹고 옆에 가서 거기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금쟁이는 싹싹 빌면을 봐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 사람한테는 이제 여기서 책임 물을 수가, 왜냐하면 이제 등록 취소인데 등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못 내리는데 우리 개업권사가 대위 책임으로 등록 취소를, 이런 식으로 등록 취소만 3년을 영 못합니다. 요거는 상대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여기는 절대적이니까 이거 무조건 취소당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를 대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돈만 내면 그래도 사무소 문은 안 닫으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사무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비우면 하지 말라는 막 금쟁이 할 거예요. 이중소득 할 거예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저는 몰랐어요.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감독을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책임지게 될 겁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여기가 요 형사 책임이 예외가 많다. 징역 벌금이니까 징역사라는 너무 하잖아요. 그리고 상당한 줄 했는데도 정말 천재지변이었다.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 벌금이 없지. 벌금 낸다. 뭐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등록지도 된다. 아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너무 심하잖아.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예외가 좀 있다는 겁니다.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하나만. 근데 45페이지에 요건 정말 아주 최근에 문제 중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거의 정말 비슷합니다. 먼저 고용이나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자 그러면 틀린 게 어디가 있나, 이걸 다 한번 길목을 찾고 다녀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읽어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금 자격증 내냐 안 내냐 그럴 겁니다. 어디를 가도 자격증은 다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맞잖아요, 시도지사한테, 또 여기다 뭐 국장 이런 말이 안 됩니다. 시도지사 맞습니다. 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된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속이 됐건, 개업이 됐건,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그 누구도 자격증은 안 냅니다.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자격 확인을 요청. 뭐 여기도 이렇게 교부 확인 요청 여기 나왔잖아요. 정말 자격증 안 낸다는 거? 맞아. 바로 이렇게 1번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번부터 한번 왜 틀렸는지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소속 공인주사를 고용한 경우에, 고용을 했는데 지금 들어왔다는데 지금 나갔냐 그럴 겁니다. 저 열흘 이상하잖아요. 근데 업무 개시 후, 근데 여기서 열흘은 나갔다 신고가 열흘이니까 거기다가 붙여놨다는 겁니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업무 개시 후, 후직시도 이상한데 개시 후 열흘 이내에, 아유 여유 부리시네, 나 사무소 문 닫겠네, 열흘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건 너무 엉뚱한 소리죠. 업무 개시 언제? 전까지. 저 칠판에다 써놨구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3번 보실까요? 이런 문제 정말 괜찮잖아요. 저 교육 이상에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막 써댈 건데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겠네,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내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직무교육, 무슨 교육? 실무교육.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저러더니 이제 소속한테 직무교육이라고 하고 있네. 입니다. 틀렸잖아요. 입니다. 벌써 이렇게 구석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볼까? 저기 추정이래. 말이 안 되네. 뭐 뒤집어 엎어지는 거 있니?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했던 개업군사 행위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보고 내가 민법 문제 푸나? 이랬다고 합니다. 뭔 추정이냐고 본다지? 간주지. 그 추정한다가 틀렸습니다. 이제 답을 바꾸게 생겼네. 4번이라고. 저 1번 이쁘게 체크해 놓고 게임입니다. 근데 5번 너무 엉뚱하죠. 중개보존 책임을 안 진대. 제가 돈을 깨먹었는데 중개보존이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입힌 경우에는 개업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존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연대의 얘기입니다. 똑같이 책임지지 무슨 또 책임을 안 지냐고. 연대는 뭐냐고 얘기입니다. 똑같이 책임져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3번 하나만 딱 풀어보면 아주 될 것 같은데, 고용인 신고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정말 요 옳은 것은 저 2번 뭐 4번 아주 쉽게, 작년도 문제 너무 쉬웠습니다. 근데 옳은 거 했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맞죠. 정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아. 2번 보실까요? 근데 중개보조는 너무 어이없잖아요. 아까 비슷하잖아요. 중개보조, 저기 중개보조는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데,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제가 자격증 있니? 게임다. 저 커피 타는 애가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 봤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
아까는 그쵸, 맞았죠. 근데 여기 틀렸잖아요. 뭔 중개보존 자격증 있다고 확인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3번 볼까요? 또 어이없잖아요. 얘는 4일 동안 빡세게 사장님하고 손잡고 같이 봤겠네. 중개보존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무교육. 우리 앞으로 교육을 다시 배울 건데 직무지 뭐는 엉뚱한 소리요. 그리고 4번 볼까요? 종료 나갔다. 집 나간 며느리 며칠 만에 들어와 머리 긁고 열심히 생각하다 열흘 만에 네, 30일 이내래요. 종료 신고인데 30일 이내가 아니라 열흘 이내. 이거 너무 엉뚱하잖아요. 한 7일 15일 그러면 헷갈렸을 건데 30일 말이 안 돼요. 거기입니다. 저기 지정서 교부할 때가 30일 나오지 거기 나오질 않아.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이건 이제 헷갈렸습니다. 외국인은 소속 공인주사로 고용신고할 경우는 그의 공인주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된다. 자격증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게임다. 괜히 또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은 다르나? 그건 결격사유예요. 결격사유. 자, 여기는 아예 말이 안 됩니다. 답은 몇 번? 1번. 자, 1번입니다. 정말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문장만 쥐에다 바꿔서. 게임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전 신고. 지금 벌써 3개 배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3개. 이 정도로 아주 많이 배우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기가 아주 문제 밭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